안녕하세요. 노래하는 화가 오원식이 인사드립니다. 네, 또 한 주가 지났습니다. 또 새로운 더더욱 업그레이드 된 스케치 그리기. 네, 여러분들 또 이번 주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우리가 나무를 주제로 한 영상을 두 편을 찍었지요. 네, 우리가 스케치를 할 때 자연에 나가서 최고 많이 보이는 그 대상이 뭘까요? 집, 그리고 나무, 그리고 풀, 그쵸? 자연이죠. 네, 이 근축물은 항상 풍경에서 빠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또 한 번 더 기초에서 우리가 건물을 다루었지만 그걸 참고 자료를 하고 오늘은 좀 이렇게 디테일한 스케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골에 가면 이제 시골 풍경인데요. 시골 집이죠. 내갓집. 그 다음에 뭐 할머니 집. 그렇죠. 도시에는 성냥통처럼 네모 각진 그런 건물들이 들어서 있지만 시골에 가보면은 이제 시골집이 좀 다르죠, 그죠? 기와집도 있고 초가집도 있고. 아, 요즘은 초가집은 좀 많이 없어요, 그죠? 예, 아무튼 시골집을 풍경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우선은 자신이 없는 분은 연필, 사비 연필을 이용해서 스케치를 한 후에 그 다음에 브러쉬펜이나 아니면은 드로잉펜으로 여러분들 한번 완벽한 그런 작품으로 한번 스케치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경남 밀양이라는 그 곳에 있는 시골 풍경인데요. 자, 이 시골집의 형태를 우선 알아야 되겠죠. 그죠? 우선 형태가 어떤 도형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우선은 연구를 한 다음, 그 다음에 기본 틀을 잡고, 그 다음에 디테일한 그런 표현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는 사진에서 보면은 이 화면이 우리가 스케치북의 화면의 네모 틀과 똑같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서 자, 이 네모 모양이 이 스케치북 모양 네모와 똑같다고 했을 때, 자, 우리가 중심이 어디 있죠? 중심선을 살짝 꺼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심을 십자 모양의 중심선을 잡았을 때 중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 화면에도 중심이 분명히 있겠죠. 그쵸? 자, 이렇게 나누었을 때, 자, 길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길이. 우리 도로가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어요. 이해하셨나요? 사선. 그러면은 여기가 사선이 가는 이 끝부분이 이 도화지의 이 키높이에서 여기서 여기까지의 키높이에서 어느 부분에 오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러면 자, 여기 우선은 요 부분 중간 부분에 있네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여기 폭은 여기 폭보다 여기 폭이 작아요, 그죠? 제가 볼 때는 자, 내동분을 했을 때의 폭인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선을 꽂으면 되겠죠. 그럼 여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는 이 집이 자, 어떻게
여기서 소실점이 우리가 적용이 되네요. 그쵸? 어떻게? 여기서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건물은 자, 이렇게 세 선이 있네요. 그죠? 이렇게 여기서 자, 1번 선과 2번 선과 3번 선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이 선과 이 선과 2번 선, 3번 선이 모이면 나중에 이쪽에는 뭐가 있다? 소실점이 만들어진다. 그쵸? 그건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 1강에서 기본적인 그 소실점에 대해서 강의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 자 집을 우선은 뒤에 있는 집은 지붕이 뭘까요? 삼각형이에요. 밑에는 사각형이고, 그쵸? 자, 그러면은 그대로 알아서 자, 이렇게 하나의 빛 건물은 이대로 그려보고 자, 앞에 있는 집도 이 1번, 2번, 3번 기본선을 끄는 데에다가 그대로 적용을 시키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앞에 있는 집과 뒤에 있는 집이 예, 만들어졌어요. 이건 뭘까요? 창문이네요. 자, 소실점에 의한 구도로 이렇게 1번선, 2번선, 3번선을 적용해서 이렇게 구도를 건물의 구도를 잡아봤습니다. 기본 이렇게 구도가 나오면 나머지는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그대로를 이면 되시겠죠? 자, 이렇게 옆에 있는 화초는 자, 이런 굴곡이 있는 선으로 해서 표현을 하고요.
자, 이 면이 꺾여져 있는 면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도 들어가는 면이고 나오는 면이고 그걸 보실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기본 구두를 잡은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짧은 선, 긴 선을 활용해서 스케치를 명암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필로 한번 이렇게 기본적인 스케치를 한번 해봤고요. 여러분들께서 여기에서 완성도를 조금 더 높이려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보통 보면 하방에 가보면 이렇게 브러쉬 펜들이 있어요. 요즘은 어반 스케치나 스케치용으로 나와 있는 그런 펜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금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서 작품성을 좀 높이고 싶다라는 분들은 그렇게 구입을 하셔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해요. 근데 꼭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조금 이제 스케치용으로 나와 있는 그런 펜들이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 굵은 선, 진한 선, 연한 선. 이 활용도이겠죠? 가까운 곳에 있는 곳은 선이 좀 굵어요. 그쵸? 굵고 진합니다. 멀리 있는 선은 아주 가늘고 보일 듯 말 듯 연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선 하나로만으로도 아, 여기는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좀 가까운 곳이구나.
저기는 좀 먼 곳이구나 라는 거를 이 선에서 알 수 있겠죠. 자, 여기는 밋밋하니까 저는 여기다가 뭐 이렇게 나무를 심어 놓은 듯한 그 우리가 사람이 옷을 입을 때도 왜 액세서리를 어떤 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분위기가 패션이 달라지죠. 똑같아요. 여기서 없는 것, 내가 불필요하다 싶으면 그거는 버려도 됩니다. 그리고 표현하기가 힘들다 싶으면 네, 빼셔도 돼요. 내가 사진에서 보이는 그대로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그 욕심을 버리시고 내가 힘들다 하면 그냥 쉽게 표현할 수 있도록 버릴 것은 버리고 그렇게 표현하시면 좋을 듯 해요. 뒤로 가면 그냥 점점점점 볼 듯 말 듯 그렇게 표현해 주시고 가까운 것은 선을 좀 확실하게 표현을 해 주시고 자 뒤로 가면 좀 연한 선을 해야 되겠다. 여기는 그림자가 지겠죠, 그쵸? 여기 위에는 장독대인가 봐요. 옥상 위에 장독을 올려놨네요. 또 벽이 울퉁불퉁한 표현은 이렇게 질감으로 이것은 점의 표현인 거죠, 그죠? 그러면 이 그림에는 전, 점, 선, 면이 세 개가 공존하는 그런 보식입니다. 여기가 도화지가, 그죠? 자, 이렇게 그림자 표현을 하고 나뭇잎을 그릴 때는 이렇게 동글동글한 선으로 표현을 한번
네, 해놓은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가지가 보일 듯 말 듯. 가지는 밑에는 굵죠? 굵기가 위로 올라가면 어떻다고 그랬죠? 네, 좀 가늘어지죠? 그리고 이 나뭇잎이 밑으로 내려오면 풍성, 풍성하고 위로 올라가면 네, 좀 작죠, 그죠? 그림자를 그려주고 포인트를 주고 자, 이렇게 사진으로 보는 풍경을 그대로 도화지에다가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 속에 있는 스케치에 사용된 것들이 뭐가 있죠? 이렇게 동글동글동글동글한 선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구불구불한 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로선, 세로선, 사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진한 선도 있고 연한 선도 있고, 자, 이 선의 조합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쉬우셨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풍경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건물에 그러면은 이번 주에는 이렇게 건물과 또 저번 주에는 소나무와 이렇게 그려봤죠.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자연물에는 지, 나무, 풀. 또 뭐가 있을까요? 돌멩이. 자, 다음 시간에는 돌멩이를 그려보는, 그러니까 바위, 그 다음에 또 조약돌, 뭐 그죠? 바닷가에 가면 조약돌이 많죠, 그죠? 그리고 또 산으로 가면 이렇게 큰 바위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 바위들 를 표현하는 스케치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